예. 이랑 아리랑 인생. 야, 이름이 참 예뻐요. 아, 감사합니다. 설이랑. 네, 네. 누가 지어 줬어요? 어, 저희 오빠가. 네. 네. 오빠가? 네, 저희 친오빠가 도와줬어요. 어, 저 그 예명이죠. 네, 네. 아, 예명. 예명이겠죠. 어, 예. 네. 예. 제가 엄마 성을 따라가고 싶어 가지고. 엄마가 설. 네, 엄마가 설씨고 아빠가 이씨예요. 그리고 이제 상당히 복잡한 네, 네. 사연이 네, 있습니다. 네. 함께 다 같이 합니다. 해서 랑을 붙여가지고 어. 설이랑으로 했죠. 아, 아. 좋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젊으시잖아요. 어, 네. 젊으신 분들 트로트를 많이 또 이렇게 네.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. 아, 좋아하는 노래가 왜 트로트로 들어와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선택을 왜 트로트로 네. 했는지. 아, 네. 일단 저희 엄마가 어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. 계속 이제 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가 있었던 거예요? 그런가 봐요.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하라고 했는데 예. 이제 우연치 않게 어. 예전에 이제 엄마가 다니시는 동네 놀이교실을 또 따라갔었어요. 자꾸 가니까는 아, 네. 너무 좋은 거예요. 이제 그 에너지 넘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가지고 그렇죠. 저도 네. 그렇게 뭐 이렇게 넘친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네. 근데 아리랑 인생인데 예, 너무 예. 상큼 발랄하게 불러주신 아,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죠? 네네. 그, 깜짝 놀랐어요. 아, 좋은 길로 함께 가자. 아, 어, 기쁜 마음으로 가자. 이래가지고 좀 예. 밝게 불렀습니다. 네, 우리 김명덕 산유라 뻑가요에 예, 예. 첫 출연을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? 어, 일단은 네. 조금 놀라웠어요. 예, 예. MC분, 우리 MC분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저희들은 저 빡빡하게 망가져도 좋습니다. 아, 아 우리 가수분들만 빛난다면. 네네. 그렇죠. 뭐 저희들은 망가져도, 망가져도 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저 설이랑 씨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뻑같이 이쁘고 네? 뻑같이 아, 노래 잘 노래 잘하고 야, 이번에 다음 곡을 또 뻑같이 한번 들어봐야 되죠. 그렇죠. 예. 다음 곡은 어느 곡을 준비하셨나요? 다음 곡은 꽃반지 네? 제 데뷔곡입니다. 꽃반지. 네네. 야 좋습니다. 명덕 오라버니 꽃반지 없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자 우리 설랑 씨의 꽃반지 부탁드리겠습니다.